근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약간 너무 일상적이어서 그런데 오다 보니까 저희 엘리베이터에도 항균 필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균 필름이 뭔가고 봤더니 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굴이 항균 필름이 진짜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예방해주는 효과,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겁니까? 지금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제 그층 버튼에 그 구리 필름이 이제 붙어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환경 표면에서 얼마나 생존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플라스틱이나 이제 철 표면, 스테인리스 스틸 표면에서는 최대 3일까지 바이러스가 와, 그러면 생존합니다. 이런 데 3일까지 살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처럼 이제 날씨도 쌀쌀하고 건조한 상황에서는 좀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하는데, 또 구리 표면에서는 4시간 정도 생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리 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리라는 표면이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하기 어려운 조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플라스틱이나 스테인리스 스틸에서는 3일인데 구리 표면에서는 4시간으로 이제 생존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리가 이 바이러스를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좀 잘못된 맹신은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표면에 생존하는 시간이 4시간 정도로 단축된다. 그 얘기는 그 구리 표면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염이 되면 4시간까지도 생존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구리 항균 필름에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손도 자주 씻고 개인위생은 여전히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항균 필름이 그러면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걸 맹신할 수는 없고 손 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생존 기간을 뭐 4시간까지 단축하는 건데, 묻으면 4시간까지 여전히 표면에 있기 누가 어떻게 때문에 왔다 간지 알수알 없는 수가 거니까. 없죠. 그 직후에 뭐 1시간 내에 만지면 또 오염될 수가 있어서 너무 맹신하지 말자. 알겠습니다. 무조건 손 씻는 게 우선이겠군요.